접선과 현 이루는가. 이거 잘 봐야 된다. 접선하고 현이야, 현. 현.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뭐랑 뭐, 원의 접선하고 접점 지난 형이다. 각의 크기는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말은 요거야.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같다. 아, 이게 어려워.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 그 각의 내부에 있는, 요걸 찾아야 돼. 요선 요게 이제 핵심이야.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각 BAT랑 각 BCA랑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접선과 현이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접선이야, 접선. 접선이라고. 그러면 요게 접점이겠지. 이게 이제 접선. 야, 이거 좀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접선. 애들 성격 급한 애들 있던데, 아, 안 돼, 안 돼. A는 뭐냐? 이건 접점이야, 접점. 접점이 되는 거고. 그럼 접선이 있고, 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접점을 지나는 현. 현. 이거야. 접선, 그 다음에 접점을 뭐냐, 이게. 접점을 지나는. 자, 접점을 지나지? 현이. 이루는 각. 요각. 요각은 뭐랑 같냐면은, 요 각의 내부에 있는 호. 가장 중요한,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 각의 내부에 있는 호란 얘기, 호는 뭐야? 요거야, 요거. 요거. 요게 내부에 있는 호지. 각이 지금 이렇게 했잖아. 요게 요각이잖아, 요각. 요 각의 내부에 있는 호. 요거지, 요거. 내부에 있는 거. 요게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가 돼. 요 호의 원주각. 원주각. 요거랑 같다고, 요게. 이거야, 이거. 야, 이게 중요하다. 이걸 찾아야 돼. 요 원주각하고 요 접선과 현 이루는 각. 요게 같다, 이거야. 요 같다.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연습을. 연습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역도 성립한다, 역도. 그래서 각 BAT랑 각 BCA랑 같으면, 이거는 이제 원의 접선이 돼버려. 접선이 된다. 연습을 좀 하자. 문제 보자, 문제. 46번. 직선 AT가 원, 5의 접선일 때,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 구하라. 자, 이게 접선이라고 했어, 접선. 이게 뭐다? 접선. 근데 지금 70도를 보니까, 이게 70도인데, 70은 요 접선과, 요 접점이 되겠지? A는? 요 접점이야, 접점. 접점. 자, 70도는 요 접선과, 요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이지, 그치? 이제 접선을 여기다 써야겠다. 접선. 접선과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이야. 그러면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뭐랑 같다고? 요 각의 내부에 있는 요 각의 내부에 있는 호. 그 뭐야? 요거지, 요거. 요거. 요 각에, 각이 요거잖아. 요 내부에 있다고. 요 내부에 있는 호에 뭐랑 같다? 원주각. 원주각. 요거, 요거. 요거랑 같다, 이거야. 아, 이거 아주 잘 봐야 돼. 그래서 요 원주각하고 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같다. 몇 도야, 그래서 X는? X는 70도 되는 거지. 그래서 70도다. 자, 그래서 70도가 돼, 70도. 70도. 잘, 이렇게 잘 따라와야 돼. 가로 2번. 그 이해 안 되면은 이제 바로 질문하고. 자, 이것도 이제 X를 구하는 건데, 야, 이게 45도가 나왔네, 45도. 여기 45도래. 그럼 45도 보니까 45도는 요 접선과 접선이고, 그요 접점이 되겠지, A는? A는 접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 뭐, 요 현이 되는 거지, 현. 현. 그러니까 45도는 뭐냐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야. 그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뭐라고? 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요 각의 내부에 있는 호의 원주각이랑 같다고. 그럼 요 각의 내부에 있는 호는 뭐냐? 이거지, 이거 요거잖아. 요 각의 내부에 있는 게 요거잖아. 요놈의 원주각하고 같다. 요 원주각. 원주각. 요거랑 같다고, 요게. 아, 진짜. 그 X 몇 도야? 45도.
각에서는 45도 되는 거야. 45도. 가로 3번. 가로 3번도 이제 그림을 보니까 X를 구하라고 하는데 X. 야, 30도. 이게 30도야, 30도. 그럼 이 30도는 뭐냐? 이거 접선이라며. 접선. 야, 그럼 여기 접점이겠네. 그럼 여기 접선이고. 접선이고. A는 뭐야? 접점. 접점. 그러면은 요 AB는, AB는 현이네, 현. 즉, 30도는 접선과 현 이루는 각이야. 접선과 현 이루는 각은 뭐라고? 요 각의, 접선과 현 이루는 각의 내부에 있는 호. 그 내부에 있는 호는 요거네, 요거. 요 각의 내부에 있는 호는 요거잖아, 요거. 각의 내부에 있지? 내부에 있지? 요 호의 뭐랑? 원주각이랑 같다고. 원주가 여기 있네, 원주가. 원주가. 요거랑 같다고. 그래서, 요각하고 같다고. 30도야, 30도. 각 X는. 30도다.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 질문해야 돼, 이거. 질문해. 가로 4번. 가로 4번도 그림을 짠 보니까, 아, 뭐냐, 이건 또. 20도. X. 이건 뭐로 구해야 되냐? X. 이거 20도. 야, 이거는, 이걸로 풀면 되겠다, 이거. 이거. 일단 43도 보자, 43도. 43도는 뭐냐면은, 요 접선과, 요 접선이지, 요게 접선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접선이, 그럼 A는 접점이 되는 거지, 접점. 접점. 그 43도는 요 접선과 요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이지. 이루는 각. 그럼 어쩌라고? 요 각의 내부에 있는 호. 요 각의 내부에 있는 호는 요거잖아, 요거. 요거. 요게 뭐라고? 내부에, 아, 이것도 아까 쓸걸 그랬다. 각의 내부에 있는 호라고. 각의 내부에 있는 호의 뭐? 원주각하고 같다고, 원주각. 원주각. 요각하고 요거랑 같다고 해서 X입니다. 43도. 각 X는 43도가 된다. 43도. 가로 5번. 가로 5번도 이제 대충 감이 잡히지? 가로 5번도. 가로 5번도 보면은, 15도로 풀면 되겠네. 그치? 15도. 15도는 뭐냐? 요 접선하고. 요 접선. 그 A는 접점. 접점. 그러면은 요 OB는 뭐가 되냐? OB. OB는 접점을 지나는 현이 되겠지, 현. 그럼 어쩌라고? 요두 개의 각. 요 각의 내부에 있는 요 각의 내부에 있는 호. 요거네, 요거. 요거에 원주각하고 같다고, 원주각하고 같다고. 그러면은 이각하고 결국 요각하고 같다 이거야. 그럼 X 몇 도? X 15도 되는 거지. 각 X는 15도다, 15도. 가로 6번. 이걸 이제 가로 6번 좀 거꾸로 풀어보자, 거꾸로. 거꾸로. 지금 X를 구하는 거니까, X를 구하면 이렇게 돼. 지금 X가 이제 70도 아니면 50도인데. 그치? X는 뭐냐면은 원주각이야, 원주각. 원주각. 그치? 호가 어딘데, 호. CA. 호 CA의 원주각이야. 그러면은 일단 70도랑 50도는 전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인데, 그러면 뭐겠냐? 70이지, 70. 왜? 70은 요 접선과 요 현이 이루는 각이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원주각이랑 같아지잖아. 그 내부에 있는 호의 원주각과 같으니까. 그래서 X는 70도가 되는 거지. 각 X는 70도다.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47번. 직선 AT가 원, 5의 접선일 때,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 구하라.
각 X? 각 X는 또 중심각이네. 일단, 여기 이제 나온 게 80도잖아, 80도. 그럼 이제 우리 80도를 분석을 해보자고. 80도는 요 접선하고, 요 접선. 그럼 요 A는 접점이겠네. 접점. 그럼 80도는 요 접선과 요 현이 이루는 각이야, 현. 그렇지. 요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이야. 그러면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한다고? 요 각의 내부에 있는 요 각의 어쩌라고?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는 뭐야? 요거네, 요거. 요잖아. 요 각의 내부에 있는 호는 요거밖에 없잖아, 요거. 요 놈의 원주각하고 같다고. 원주각. 요각하고 같다고. 그 요각이 몇 도? 80도라는 얘기야, 80도. 80도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80도는, AC, 요 호의 원주각이네? 아,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자, 이제. 요 원주각이다. 야, 그러면은 X는 뭐냐, X. 야, X는 뭐냐면은, X는 중심각인데, 이건 또 호 AC의 중심각이네? 그치? 그러니까 똑같아. 요 원주각하고, 요 중심각하고 호가 똑같아. 그럼 X는 몇 도? 160도 되는 거지. 두 배잖아.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 배라고. 그래서 각 X는 160도가 된다. 160도. 가로 2번. 가로 2번도 이제 천천히 보자. 야, 일단 70도 나왔네. 70도. 70도. 70도를 보니까 70도는 요 접선과 접선. 그리고 접점이 되는 거야. 접점. 접점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현. 그치? 현. 그러니까 요거는 접선과 현 이루는 거야, 현. 근데 이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어. 어떻게 푸냐면은 이게 지금 접점이잖아, A가. A가 접점이라고. 그러면은 그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 반지름을 그으면은 몇 도냐? 90도잖아, 90도. 야, 그럼 90도면 70도니까 몇 도가 돼? 여기 20도가 되네, 20도? 그치? 여기 20도가 돼버리지, 20도. 그러면은 요삼각형이 나오잖아, 요삼각형. 요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 그게 20도라고, 20도. 20도. 그럼 X는 몇 도가 되냐, X는? 140도가 되지, 140도. 그래서 각 X는 140. 이렇게 풀어도 돼.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 이게 더 편하지, 사실. 아, 이렇게 더 편한데. 일단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고. 가로 3번. 가로 3번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으로 풀자. 단원이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65도. 65도. 그럼 65도는 요 접선. 요거는 이제 접점. 그 65도는 그요 현, 요 접점을 지나는 현하고 이루는 각이야. 현하고 이루는 각. 65도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러면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어떻다고? 어떻다고? 요 각의 내부에 있는. 내부에 있는 거, 뭐, 요거지, 요거. 요 각의 내부에 있는 거, 요거지, 요거. 내부에 있는, 그니까 요 각의 내부에 있는 호. 요거지, 요거. 각의 내부에 있는 호의 뭐랑 같다. 원주각하고 같다고. 그니까 여기가 65도가 된다는 말씀이지, 65도. 65도.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럼 얘가 65도야, 65도. 그러면은,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하냐? 그럼 요 65도는 아무튼 원주각 나오면은 이제 호가 자동적으로 요 65도의 호는 요거지. AC. 그럼 X는 중심각이야, 중심각. 중심각이라고. 그요 중심각의 호도 AC지. 야, 두개 똑같네, 호가.
따라서 하나는 중심각, 하나 원주각. x는 몇 도가 되냐? 각 x는 두 배가 된다. 원주각의 두 배, 130도다. 이렇게 풀면 된다. 가로 4번. 자, 가로 4번도 이제 짠 째려보면은, 야, 이게 이제 30도가 도대체 무슨 각이냐? 30도 보니까, 야, 접선. 30도는 그 요건 접선이고, A는 뭐가 돼? 접점이고, 접점. 그다음에 30도를 이루는 또 선부 요 뭐다? 접점을 지나는 현. 그러니까 30도는 접선과 현 이루는 각의 접선과 현 이루는 각. 그 접선과 현 이루는 각은 어떡하라고? 요 각의 내부에 있는 요 각의 내부에 있는 호의 요거지 요거. 각의 내부에 있는 호 요거야. 요 놈의 뭐랑 같다? 원주각하고 같다고. 그러니까 30도가 된다는 말이야, 30도. 야,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럼 요 30도는 뭐가 되냐? 요 30도는 호가 AC잖아, AC. AC. 그러니까 호 AC의 원주각이 30이라고. 그럼 X는 뭐냐 도대체? X의 정체는 X는 중심각이야. 호가 뭐야? 호 똑같아, AC. 호가 똑같네. 그러니까 호 AC의 원주각은 30도. 그럼 중심각 원주각이 두 배지. 그래서 각 X는 60도다. 60도. 자,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다음 가로 5번. 아, 진짜 가로 5번은 아, 정말 그렇다. 그치? 이거는 현과 아, 이 현이래. 접선과 현 이루는 각으로 하지 말고 아,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인간적으로. 요 삼각형이 있지, 삼각형. 삼각형의 빗변이 원의 중심 지나지.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이 돼?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90도가 돼, 90도. 90도. 그리고 요거는 접점. 그럼 반지름을 접점에다가 내리면 뭐가 된다? 90도. 그러면 90, 45, 이거 45도 되네, 45도. 여기도 45도. 그 X는 90도 되는 거지. 그래서 각 X는 90도가 된다. 이거는 접선과 현 이루는 각으로 풀지 말자. 괴롭다, 괴로워. 인간적으로 괴롭다. 이렇게 풀고 넘어가자. 가로 6번. 가로 6번 이제 그림을 째려보니까 X는 이제 중심각이고. 야, 이게 20도가 나왔네, 20도. 그럼 20도의 정체를 보자, 20도. 20도는 요놈. 요건 접선이네. 접선. 그럼 A는 뭐가 돼? 접점이 되겠지? 접점. 그러면 또 이제 20도를 이루는 변은 요게 되겠지, 요거. 요거 뭐야? 현. 그러니까 20도는 접선하고 현 이루는 각이야. 그럼 접선하고 현 이루는 각은 어떻다고? 요 각의 내부에 있는 호의 원주각하고 같다고. 원주각. 그럼 내부에 있는 호는 뭐야? 요거네, 요거. 요거잖아. 각의 내부에 있는 호는 요거지. 각, 요각하고 요각 얘기하는 거야. 요 내부에 있는 거. 요거가 돼. 그러면은 요놈의 원주각은 뭐가 되냐? 요기죠. 원주각을 그리면은.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각하고 같다. 20도에 20도 그래서. 얘가 20도가 돼. 20도. 그러면은 요 20도는 원주각. 호가 요거잖아. 호. AB.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잖아, X. X는 뭐야? X는 중심각이야. 호가 뭔데? 호 똑같네, AB. 따라서 X는 몇 도가 되냐? 각 X는. 40도 되는 거지. 원주각의 두 배니까.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 배다. 각 X는 40도다, 40도. 가로 7번. 가로 7번도 그림을 짠 보니까 68도 나왔네, 68도. 68도는 뭐냐면, 뭐로 연결, 저기 이루어져 있냐면, 요 접선. 접선. 그리고 접점이 되는 거고. 접점. 요 접선과, 여기 현. 여기 현이 되겠지, 현. 요현 이루는 각이네. 68도는 뭐라고? 접선과 현 이루는 거. 접선과 현 이루는 각이면 어쩌라고? 각의, 내부에 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랑 같다고. 그럼 각의 내부에 있는 호는 뭐 요거잖아, 요거. 각의 내부에 있는 호는 요거. 각의 내부에 있는 거잖아. 그치? 요 각의 내부에 있다고. 요 각의 안쪽에 있다고. 요 호에 뭐라고? 원주각. 원주각. 그 여기네, 요거. 요거. 그럼 요각하고 같다고. 그럼 몇 도에? 68도에 여기가 68도. 68도. 그러면은, 아,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자,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면은,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은 요 68도의 호는 뭐다? AB다, AB. 야,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X. X는 중심각이네, 중심각. 야, 근데 요 중심각 똑같네, AB. 호가 똑같네? 원주각하고 중심각하고 호 똑같아. 따라서 각 X는 68의 두 배지, 136도가 되겠다. 136도. 가로 8번. 야, 가로 8번은, 이거는 이제 47번의 마지막 문제니까, 우리, 깔끔하게, 야매로 풀자. 지금 이게 접선 아니냐, 접선. 접선이라고. 접선. 그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선을 그으면은 몇 도가 돼? 90도. 그럼 얘가 81도니까. 여기 몇 도가? 여기 9도가 되는 거지? 9도. 9도라고. 그러면은, 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않냐. 이등변 삼각형이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몇 도가 돼? 그러니까 여기가 다 9도가 되는 거예요. 9도. 9도. 그럼 X는 180에서 18도 빼면 되지. X는. 그몇 도? 162도다. 그래서 각 X는 160. 시험에는 이게 더 편하지. 이렇게 푸는 게더 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풀어. 시험에는. 이렇게 풀어라. 48번. 48번. 다음 그림에서 직선 PT가 원 O의 접선이고 PB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게 원의 중심 지날 때 조심해야 된다. 원의 중심을 지날 때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이 직각 삼각형이 혹시 나 직각 거의 직감이 아니라 직각 삼각형. 이 직각 삼각형을 조심해야 돼. 직각 삼각형. 이게 직각 삼각형은 빗변이 원의 중심을 지나잖아. 그러니까 원의 중심 지난다 그러면은 직각 삼각형을 이제 그 염두에 둬야 돼.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은 야, 벌써 나왔잖냐. 이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삼각형 아니잖아. 이게 직각 되는 거지, 직각. 직각. 그래서 이게 원 O의 지름이니까 이 90도가 되는 거야, 90도. 야, 그럼 이제 90도 나왔지? 90도 나왔고, 그 다음에, 25도 보자, 25도. 그 25도는 요 접선과 요현 이루는 각이잖아. 접선과 현 이루는 각은 요 각의 어떻다고? 각의 내부에 있는 호의 원주각하고 같다고. 그럼 내부에 있는 호는 요거지. 요 놈의 원주각. 요각하고 같다고, 뭐가, 여기가. 그몇 도란 얘기예요? 25도란 얘기지, 25도. 그래서, 야, 그럼 나왔네. 그럼 나왔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보면 되잖아, 그 다음에는. 그이 삼각형 딱 보면은, 삼각형 내각으로 풀면 되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요각 더하면 180도 되잖아, 180도. 180도. 그래서 여기 X 더하기, 요거 X다. 25 더하기 90. 25 더하기 90 더하기 마지막 25. 그러면은 180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 여기 90도 들어가네, 90. 그치. 요걸 넘겨서 빼는 거지. 180에서. 그럼 140이잖아, 140. 그러니까 180에서 140을 빼니까, 그 40이네, 40. 답이 40도다. 40도.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자,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가로 2번. 자, 차근차근 하자. 중요한 게 원의 중심을 지난다야. 야,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 이게 지름이 되는 거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있으면은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돼. 직각삼각형. 이거네. 그러니까 원의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은 빗변이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이게 직각이 된다는 말씀이지. 직각. 일단 이거 찾았고 직각인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뭘 봐야 되냐면은 30도. 이 30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30도지. 왜냐면은 요 30도는 요 접선이 되는 거고, 30도는 요 접선과 요 현이 이루는 각이야. 현이. 그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어떻다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각의 내부에 있는 호의 원주각하고 같다고. 그 각의 내부에 있는 호는 요거잖아, 요거. 각의 내부에 있는 호는 요거. 요놈의 원주각은 요거네. 요거랑 같다고, 뭐가 요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그게 30도라면 안 쓰면 30도. 그러면은,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자. 지워. 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삼각형의 세각으로 풀면 돼. 그럼 요거 하면 몇 도? 180도. 그래서, 각 x 더하기 30도 더하기 90도 더하기 30도 하면은 180도가 나오면 돼. 그럼 30, 90, 30도 하면은 150도네, 150도. 150도라고. 그 이해하면 되지. 그 x는 3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각 x는 30도다. 30도. 그다음 가로 3번. 가로 3번 이제 그림을 짠 보니까 야, 각 X를 구하여라. 각 X.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있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네. 이게 직각되는 거야, 직각.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은 빗변이 원의 중심이라니까. 그럼 이제 직각 찾았어. 각 하나 찾았다. 찾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거 35도. 35도는 요 접선과 요 접선이고 요 접점이 되는 거고 요 접선과 여기 호래 참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야. 그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어떻다고? 요 각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내부에 있는 호의 원주각하고 같다고. 그 내부에 있는 호는 요거잖냐, 요거. 요놈의 원주가 요거지.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하고 같다고. 그러니까 35도야, 35도. 야, 필요 없는 거 지우자. 35도 나왔지. 35도 나왔으면은 X는 어떻게 구하냐. 삼각형의 내각으로 풀면 돼. 내각이 하고 180도지. 그럼 35도 더하기 90 플러스 35 더하기 X는 180도지. 그러니까 6 쓰자. 6 쓰면은 35도 더하기 90도 더하기 35도 더하기 X 하면은 180도가 나와야 된다. 그럼 35, 90, 35, 뭐 160인가? 그치, 160이지, 160. 160이라고. 그럼 이항하면 X는 20도다. 그래서 각 X는 20도다. 20도. 49번. 다음 그림에서 직선 PT가 1, 5의 접선이고, 선분 PB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아,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을 지날 때는 뭐라고? 직각삼각형 조심이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뜨게 되겠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있으면은 직각삼각형이 뜨는 거야. 이때 각에서 그려라. 자, 그러면은 직각, 야, 이거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건 있는데,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지. AT를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보조선 AT를 긋는 거야. 왜 긋냐? 야,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 뜨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90도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60도. 그 60도는 각이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요 접점이 되겠지, 요거는 접점. 60도 각은 요 접선과 요 현이 이루는 각이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어쩌라고? 각의
내부에 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고. 그러면은 요 각의 내부에 있는 호는 요거네. 요거잖아. 요 각의 내부, 각의 안에 있는 거잖아. 안에. 야, 각의 안쪽은 여기잖아. 요거. 각의 안에는. 그치? 각의 안쪽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현이 요거지. 그럼 요 현의 원주각은, 요 현의 원주각은, 야, 그러면은, 야, 이거 긋길 잘했다. 그치? 요거. 여기랑 같다고. 여기 몇 60도. 60도. 60도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60도. 그러면은 나머지 각을 또 구하면 여긴 30도가 되겠지? 30도. 60, 90이면 30도.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우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여기가 60도고 90도고 여기가 30도가 되겠지? 30도. 30도. 아, 그러면 X 나왔네, X. X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풀면 되겠다. 요 외곽이잖아, 외곽. 60도는 요두개 더한 게 60도지. 두개 더한 게. 60도는 요 삼각형의, 60도는 요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요 삼각형의 외곽이 60도잖아. 그러니까 요두개 더한 게 60도. 그러니까 X는 30도. 아, 참, 이게 90도 되는 거고.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그냥 저기 30도. 30도다. 이거는 해설이 더 어렵네. 30도 나온다. 일단 가로 2번. 야, 가로 2번을 째려보니까, 야, 이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있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 야,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돼, 직각삼각형. 근데, 일단, 직각삼각형은 좀 이따 찾아도 된다고. 직각삼각형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여기 66도 있지, 66도. 66도는 요 접선과, 요 접선이 되는 거고, 접선. 그러면 T점은 뭐가 된다? 접점. 접점. 그 다음에 또 66도를 이루는 선분, 요거는 뭐가 된다? 현. 현. 그래서 66도는 접선과 현 이루는 각이야. 그러면 접선과 현 이루는 각은 어쩌라고? 각의 내부에 있는 호의 원주각하고 같다고. 그러면 각 내부는 어딘데? 각 내부는 여기잖아, 여기. 여기가 각 내부라고. 그럼 각 내부에 있는 호는 뭐? 요거잖아, 요거, 요거. 각 내부에 있는 호는 요거라고. 그요 놈의 원주각을 하려면 어차피 그어야겠네, 그치? 그럼 요각하고 같다. 이게 66도가 된다니, 66도. 됐지, 66도. 그 필요 없는 거 지우고. 66도. 그러면은, 또 이게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90도가 된다. 아, 90도. 이게 되지? 90도. 그럼 그 다음에 구해야 될건 요각이네, 요각. 요각은 그 90에서 66 빼면 24도. 24도. 그러면은 요걸로 풀면 돼, 요 삼각형. 요 삼각형으로 풀면 되겠네. 요 삼각형의 외곽이 66도잖아. 66도. 그래서 66도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돼. 두개 더하면 되지. 그럼 X는 42도다. 그래서 각 X는 42도.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가로 3번. 아, 가로 3번을 짠 째려보니까. 가로 3번. 일단 70도를 좀 보자. 70도. X는 무슨 삼각형의 내각 같은데 일단 70도. 70도는 요 접선. 접선. 그 요건 접점이 되겠고. 접점. 요 70도는 요 접선과 요 호가 접선과 호가 만나서 생기는 각이지. 아, 호가 아니다. 참 현. 접선과 현. 아, 현이지 참.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그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어쩌라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요 각의 내부. 각 내부는 여기지. 각의 내부에, 여기다 쓰자. 각의 내부에 있는 호의
원주각하고 같다고. 그러면 요 내부에 있는 혼은 어디? 요거네, 요거. 요거잖아. 요거. 요놈의 원주각하고 같다고, 원주각? 야, 근데 원주각이 없네? 아, 원주각. 야, 그럼 요놈의 원주각을 그럼 어디다가 하면 좋겠냐? 원주각은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없지. 원주각은? 원주각은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찍어도 원주각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찍어도 원주각이 똑같이 10도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찍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우린 조금 의미 있게 찍자. 의미 있게. 어디다 찍으면, 야, 이거라고 치면 되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이렇게. 그치? 그, 요거 원주 같아, 원주. 그니까 70도 되는 거야, 70도.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하면 더 쉽지. 이렇게 하면은. 그치?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게 70도가 되는 거야, 70도. 70도.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요게 직각삼각형이 되지. 직각삼각형. 원의 중심지라니까. 따라서, 90도. 90도. 그러면은,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럼 뭐야, 여기 70도, 90도, 여긴 20도네, 20도. 20도. 그러면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요 삼각형 보는 거지,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보면은 70도는 요 삼각형의 외각이다, 외각. 따라서 70도는 요거 두 개를 더한 거야. 그 X는 몇 도? 50도. 그래서 각 X는 50도다. 각 X는 50도가 되겠다. 아, 요 문제에서 이거 조금 요 A에다가 점 찍어서 그 원주각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웠겠다. 원주각 만드는 거. A에다 점 찍어서. 심하게 하자.